하루 150만의 인파가 오가는 서울 종로. 이 익숙한 길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60년대 말 땡크 빼고 다 만든다는 곳으로 명성 높았던 세운상가. 이 주위에 공구상가, 뭐 전기상가 이런 데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 세운상가는 더 멋져졌네요. 옛 영화를 누리던 기술 장인들과 청년 창업가들의 협업 공간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북한산, 종묘, 한양, 경성, 서울을 관통하는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종로. 지금 시간 여행 속으로 들어왔어요. 오래된 도심에는 끊어질 듯 다시 이어지는 한옥길이 남아 있습니다. 아, 이따가 저 골목길을 갈 예정인데 조금 설레이고 흥분됩니다.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지. 정겨운 기와지붕을 따라 걷다 보면 닿게 되는 서울 익선동 계동 한옥길입니다. 종로 3가. 눈에 익은 고층 건물에서 시선을 낮추니 정겨운 기와지붕의 바다가 보입니다. 도심 대로를 관통하던 바람도 비집고 들어와야 하는 좁은 골목 네 갈래를 따라 110채의 한옥이 섬처럼 들어앉아 있습니다. 여기가 익선동인데 지금 그 길 이름이 수표로로 돼 있네. 이런 대문에 이런 창. 전형적인 옛날 어렸을 때 자라던 벽도 타일도 그렇고 큰 대문집, 붉은 벽돌집, 번지수를 몰라도 대번에 찾을 수 있었던 옛 동네가 떠오릅니다. 제가 옛날에 그 TBC에 입사를 해가지고 여기 저 운영금고 앞에 우리 방송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낙원동 쪽으로 예, 당구장도 오고 여기 또 떡집도 있고 또 이 백반집들이 많았어요. 이 좀 싼. 이 동네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많이 변했네. 한옥은 물론이고 골목도 생소하다는 젊은이들, 이른바 아파트 세대들이 익선동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볕 좋은 날이면 빨래 널던 한옥 마당엔 이제 커피향이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왕문가 땡큐. 어머님이세요? 네. 딸들하고? 네. 아이고, 좋은 시간 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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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번. 예. 좋은 시간 되세요? 네. 골목골목 시간을 거슬러 온 듯 정겨운 풍경들이 이어집니다. 전 간판이 옛날 간판 같이. 재밌네. 고기 파는 집 같지가 않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긴 정육점인 줄 알았더니. 아, 예. 고기를 썰어 파는 곳이 아니고 이렇게 정육점. 아, 그러시구나. 네네. 아, 너무 이쁘게 났네. 아니, 이건 옛날 부잣집 안방에서나 보던 자개장이네요. 그 할머니 말로는 35년 전에 2천만 원을 주시고 사셨대요. 야. 35년 전에 2천만 원이면 지금 거의 2억이잖아요.
집안세 값이었는데. 네, 집안세 값을 주고 사신 거라 그러시죠. 큰맘 먹고 장만한 살림살이를 이 골목을 찾아올 사람들을 위해 남긴 할머니. 오랜 세월 야무진 손길로 길을 들여놓은 대청마루, 쪽마루까지 참 정겹습니다. 바뀐 것도 있습니다. 자식들 걷어먹이느라 꺼질 날 없던 할머니의 하루엔 밥솥 대신 고기와 파스타가 올려졌습니다. 한옥에서 선보이는 서양 요리. 이 이색적인 조합을 고집한 이유가 있다네요. 저희가 익선동에 20년 전부터 네, 저는 이쪽 근처에 있어서 자주 오던 길이었는데 아주 옛날 슈퍼라던가 옛날 이렇게 뭐 미용원 이런 곳들이 많이 남아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옛날 정육점 느낌의 그런 매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스테이크를 접목시켜서 같이 팔면 네, 그럼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정육점이라는 이름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옥들이 확 바뀌어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골목을 걷는 길의 매력으로 가득해지자 젊은 세대들도 줄지어 이 골목에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비어가던 처마 밑에 다채로운 풍경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익선동 한옥길은 서울을 대표하는 출사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빌딩 숲에 둘러싸여 웅크린 듯 모습을 낮춘 익선동. 하지만 이곳엔 일제 강점기에 저항한 건축가의 기계가 흐르고 있습니다. 당시 경성엔 일본식 주택 건축 붐이 일었습니다. 이에 맞서 종로의 노른자 땅을 선점한 사람은 조선인 정세권. 왕족 소유의 필지를 나눠 100여 채가 넘는 한옥마을을 세웠습니다. 오늘의 한옥단지를 만든 역사 속 주인공은 벽화로 남아 이 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익선동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바꾼 선생의 성과는 지금 봐도 감탄을 자아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서울의 명소로 꼽히며 익선동은 지난 100년보다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싱그러운 화분을 따라 걷다 보면 마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익선동 끝자락, 인적 드문 골목 모서리에 한 할머니가 꽃을 심고 계시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나오면 내가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아유 무슨 아유 이렇게 꽃을 이쁘게 네. 가꾸시네. 네, 너무 이쁘죠. 네. 네네. 네. 근데 이렇게 네. 꽃을 가꾸시는 이유는 있어요? 그냥 좋으니까. 그냥 좋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꽃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아름답다. 그러면서 이게 미소가 저절로 젖이잖아요. 할머님이 꽃 같아. 아유. 아주 안 그래도 이쁘고. 아유, 안 그래도 돼요. 아니요. 네. 허리 한번 펴시라고 저도 일손을 보탰습니다. 봉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봉사가 아니에요. 지가 좋아하는 일인데 이거는 네, 봉사 축에 들지도 않고 이게 내 집 정원이라 생각하면 그죠? 이 익선동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옥이 골목 하나, 골목 둘, 골목 셋 이렇게 네 개거든요. 요 안에 한옥이 딱 들어앉아 있어요. 근데 거기다 다 이걸 심는 게 아니고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으니까 또 다음 해 그게 도로 나오는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고 그러면 빈자리에 처음은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가요. 나 주세요. 네, 일단 큰 소리를 쳤는데 이렇게 겹쳐서 놓고 네, 그렇지. 거기 두 줄은 아마 못 놓을 거예요.
떨어지면 안 떨어져. 네네. 아, 오케이. 네, 안 떨어져요, 어머니. 갈까요? 안 떨어져. 어, 어. 봐요, 내가 떨어져. 아, 참 이런. 아, 참. 요요. 일 만들었네. 어떻게 있어요, 걔가? 일 만들었네. 어. 에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손이 뜨거워요. 사고부터 쳤네요. 아유, 이게 오래 썼더니 변변하지 못해. 이번엔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해보겠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오세요. 네, 앞으로 이렇게 보고. 할머니가 마음속에 정한 화분 자리가 있다는데요. 다정하죠? 70년 넘게 살아온 익선동 토박이 주민. 몇 년 전부터 하나 둘 이곳을 떠나는 주민들이 남기고 간 화분을 돌보다가 아예 골목 정원사로 나섰답니다. 자리가 여기구나. 네, 여기였어요. 자리가. 네. 잠깐 어머니 내가. 곰꽃이 사라진 자리를 여름 장미가 대신합니다. 예쁘다. 이 골목이 여기가 문제였는데. 네. 골목마다 물 주기도 만만한 일이 아니었는데 할머니가 묘안을 냈습니다. 이건 또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을 한자루가 돼요, 이게. 야. 에어컨 냉각기 물을 받아 버려지는 페트병을 이용해 만든 놀라운 자동 급수 시스템입니다. 저 아이디어는 누가? 어머니가 하셨어? 아, 저거는 또 저희 집 앞에 에어컨 물이 이렇게 나와서 이게 젖어요. 네, 예. 젖으면 이렇게 이끼가 끼고 지저분해요. 근데 그 페트병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네. 오가리로 이렇게 따서 갖다가 끼웠더니 페트병이 거기 맞을 줄은 몰랐어요. 네, 네. 근데 딱 맞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걸 또 하나 갖다가 옆구리에 구멍 뚫고서 이렇게 넣으니까 제법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이야, 이거 대단한 발명을 했다고. 어머니 특허 내셔야 되겠어 저거. 이 이놈들이 어머니 때문에 아주 복터졌어. 그러면 예, 복터졌어요 그걸. 네, 이렇게 다 예. 살펴주시고 만져주시고 예. 물 주시니까 예. 아주 뭐 예. 제가 갈게요. 이놈들이 어머니 뵈면은 아주 춤을 추겠어. 아, 그럴까요? 할머니와 함께 걷는 길은 평화롭기만 합니다. 한옥길 토박이 할머니의 마음이 꽃길을 완성했습니다. 익선동이 아름다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I'm singing in the rain. 오,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네요. 덕분에 저는 비를 맞았지만 할머니가 심어놓은 골목길 정원의 꽃들에겐 단비겠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한옥길은 정겹습니다. Let the stormy clouds chase everyone from the plain. 익선동에서 인사동 탑골로 이어지는 한옥길엔 악기상가로 유명한 낙원동이 있습니다. 표기법조차 생소한 시절 지어진 추억의 낙원 빌딩. 낙원 빌딩이네, 빌딩. 익선동 악사들을 위해 악기상들이 옮겨간 것이 낙원동 악기상가의 기원이었습니다. 단일 악기상가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서울을 걷다 보면 이렇게 미처 몰랐던 정보도 덤으로 얻어올 수 있습니다. 한옥길 주민들이 이용하던 전통시장은 낙원상가 지하로 고스란히 옮겨왔습니다. 한옥길의 유일한 재래시장으로 남았죠. 양품점, 생활 잡화에서부터 어물점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이 한 명보다
뭐 국수 있어요? 예. 아, 있어요? 예. 아, 아 잔치 국수 드리고서. 어, 저도 한 그릇 주세요. 아, 예. 네. 가격도 80년대 기준. 국수 한 그릇에 2,500원. 어머니, 저도 비빔국수 하나 주세요. 네, 그러세요. 짜지 않게. 네. 젊으신 분은 비빔국수 주세요. 젊은 사람. 네. 제대로 주문한 것 같습니다. 아직 저도 젊으니까요. 이 주문받기 무섭게 벌써 국수가 삶아졌네요. 30년 내공의 손놀림. 그런데 국수집 어머니 국수 담으시다 말고 자꾸만 어딜 바라봅니다. 한번 바라보고 또 담고 또 바라보고 다시 담고. 국수 양이 들쑥날쑥이죠. 대중 없이 담는 것 같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메뉴판에 없는 대중소의 비밀. 많이 먹는 사람 중간, 작게 먹는 사람 단골 손님이니까 양을 알죠. 단골 국수 양까지 아는 인심이 이곳의 비결이겠죠. 어머니 이거 준비를 오래 전부터 하시죠? 네, 그럼요. 몇 시부터 나오세요? 아, 8시 반. 점심 장사 한다고 하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몇 년 하셨어요? 29년 하셨어요. 30년 하셨어요. 제 국수도 푸짐하게 담아주실까요? 이거 제 거예요? 예. 아, 잘 먹겠습니다. 난 좀 빙거야. 아, 그래요? 막 침이 막 나오네. 제가 아침도 못 먹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예. 네. 배고프던 연극 배우 시절에도 이곳에 와 종종 먹었던 추억의 국수입니다. 국수 맛은 사실 이 양념하고 이 국수의 그 이제 쫄깃한 맛 이거하고 이제 그 맛인데 이 집은 면보다는 어머니의 손맛과 이 양념 맛이 아주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네요. 잊지 못할 맛이었습니다. 미처 못 먹어본 잔치국수는 다음 기회로 남겨놓겠습니다. 끊어진 듯 다시 이어지는 한옥길. 인사동을 지나 북촌 한옥길로 향합니다. 익선동에서 시작해서 인사동, 북촌으로 이어지는 서울 한옥길은 길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북촌 한옥길은 한옥의 지붕부터 기품이 느껴집니다. 모여 앉은 집들의 자태가 우아하고 여유롭죠?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지나쳐만 다녔습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궁궐 바로 옆이니까 여기에 아마 고관 대작들이 살던 계동이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창덕궁 담벽을 따라 삶을 이어갔던 민초들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원소동 빨래터. 아, 여기가 궁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아, 여기서 빨래터로 이용을 했구나. 시원하게 물도 많이 흐르고 손을 한번 담그겠습니다. 궁궐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빨래를 했다고 하네요. 이 집집마다 수도가 들어온 이후에도 오랫동안 동네 빨래터로 이용됐다는데요.
사극 촬영을 하느라 많이 오가던 곳인데도 몰랐습니다. 물도 깨끗하고 시원하고. 한양, 경성, 서울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는 세월에도 변치 않는 정겨움을 간직해온 한옥길. 이 길에서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어디 산책 갔다 오세요? 네, 오늘은 눈 안 가렸어. 그 드라마를 내가 잘 봐. 아, 그러시구나. 네. 산책 갔다 오시는 거야? 예. 아, 여기 더운데. 저 들어가요, 쉬는 데로. 어디래요? 부동산, 내가 하는 데. 어, 좀 그럼 예. 같이 가시죠, 뭐. 아, 이쁜 강아지하고. 초면에 동네 토박이 내공이 확 느껴지는 이분. 네, 네. 아, 이거 할머니가 하시는 거야? 오. 따라가 보면 이 동네 재밌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어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48년을 했잖아, 부동산을. 아이고, 어제 한 번. 자, 대중 32에 3월로 결혼해서 평생을 했어. 아니, 가만있어 봐. 이게 어? 지금 어머니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야? 90다. 24년생. 아, 갈 때 되세요. 24년생. 와, 어머니 지금 진짜 건강하시네. 어? 이 동네의 역사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겠네. 숟가락 몇 개만 안 그렇지, 써놨지. 그렇지. 본지수 안 적어도 뚜루룩 낀다네. 그렇죠. 그리고 어느 집에 자식이 몇 명이고. 네, 숟가락 몇 개만 할머니의 일가만 해도 손주의 증손주까지 대가족. 자식들이 말려도 이 자리를 여전히 지키는 이유는 이곳 계동에서 만나는 이웃들이 좋아서랍니다. 근데 나는 손님이 왜 많았냐면요. 없는 사람한테 후에 조금마다 월세방 없는 사람한테 그리고 집사람은 부자들한테는 제대로 받죠. 아. 없는 사람은 30만 원 받을 거면 20만 원만 받아. 반려견 빼꾸미와 동네 산책 삼아 매일 몇 번씩 오가는 한옥길. 개동 토박이 할머니의 머릿속엔 정확한 위성 지도로도 그려낼 수 없는 정겨운 동네 지도가 훤히 그려집니다. 집집마다 족보며 사연 가득한 동네 역사 지도죠. 저거 여기 세란 미장은 집 저거 그걸 두 채 사갖고 지은 거야. 이거 이것이 이것도 했고 이거 그것도 매매했고 이거는 저번에 했고. 여기서 부동산 하다가 플레인가서 이렇게 요것도 해서 요것도 이제 그 지인이 이렇게 커피집으로 세마 하나. 아, 집 있으면 텔레비 보고 그냥 답답해도 여기만 답답해. 사람들 구경하고 답답하지 않지. 안 힘들어. 이거 끌고 다니면 빨리 다녀. 할머니 덕분에 개동 동네 한 바퀴 잘 돌았습니다. 조선시대 고위 관직 사대부들이 살던 부자 동네. 집들이 정말 아름답죠? 안녕하세요. 너무 이쁘네요. 여기 향나무가 정말 굉장히 오래된 향나무들이네. 이 담에 넝쿨 담쟁이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참 좋네.
어디선가 풍겨오는 커피향 따라 또 다른 골목길로 들어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상화도 그리네요? 예. 사장님이? 예. 저도 하나. 하나 그려드릴까요? 네. 예, 앉아보세요. 그릴 때 딴 데 보지 마시고 저 이마를 보셔야 돼요. 네, 그래야 얼굴이 잘 보입니다. 한옥집 젊은 주인이 초상화를 그려주는 카페. 아이디어가 참 재밌죠? 짬날 때마다 이렇게 초상화를 그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초상화 그리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1분 걸려요. 1분? 네. 1분 지났는데? 아직 안 지났습니다. 원래 2분보다 빨리 그리거든요. 아, 그렇죠. 네. 제가 너무 못 그려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이런 얘기한 적 처음이거든요, 사실. 근데 아, 잘 그리시면 됐죠. 아, 근데 너무 심심하게 그렸는데.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영 딴 네. 사람이네요. 저도 인정합니다. 진짜 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안 비슷해요. 아, 네. 좋아요. 네. 뭐 1분 안에 그린 그림이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잘 보관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제가 다시 잘 그려드릴게요. 한옥마당에 볕이 들면 고소한 향기가 처마 부근에 맴돕니다. 아침마다 볶는 커피 향기죠. 그림이 걸려있고 커피가 볶아지는 조금은 특별한 카페가 기와지붕 아래 차려지게 된 사연 궁금하시죠? 원래 미대 가고 싶었는데 저희 세대 때는 원래 또 미대 가는 거 부모님들이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그래도 마음의 소리를 거부하진 못했습니다. 예술원 한옥 한 켠은 화가의 작업실 겸 전시실입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영감을 준 손님들의 초상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장님과 이 화가가 아 네. 진짜 사장님 같아. 네, 그렇죠. 그 이 눈 모습하고 머리하고 네 맞습니다. 코하고 아주 잘 그리셨네. 자, 그러고 보니 화가가 꿈이었지만 경영학을 전공한 카페 사장의 커피 솜씨가 궁금해졌습니다. 제 초상화는 별로였지만 커피는 진짜 맛있었습니다. 열려있는 한옥길 카페엔 오며 가며 꼬마 손님들도 찾아와 자리를 잡습니다. 이번엔 똑같이 그릴까요? 내가 보니까 아저씨가 네 얼굴 할아버지 만들고 제가 같이 찍어드릴까? 네. 서울의 한옥길에선 정겨운 유년 시절의 기억을 찾아주는 예술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저기 어디서 오셨어요? 로스앤젤레스 거기 친오힐에서. 아, 그러면 있어요. 여행 오신 거예요? 네, 여행. 방학이 5월 말까지 학교 다니고 6월부터 방학이거든요. 우리 한국 잊지 말고, 피는 한국 사람이니까 네. 항상 한국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네가 여기 한국에 와서 느낀 그 느낌을 그대로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돼.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도 정겨운 그림 한 장에 다시 생각이 날 겁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네. 수고하세요. 정겨운 이 돌담길이요. 야, 이 돌계단이 참 이게 오래된 계단 같은데. 아, 커다란 바위 하나가 그대로 사람들 오가는 길이 된 삼청동 돌계단. 안녕하세요. 세월이
다듬고 깎아낸 시간의 유물입니다. 할머니, 저 모르시겠죠? 아, 아시겠어요? 그때 나오셨어요. 그러시고 여기서 얼마나 사셨어요? 한 65년 살았어요. 와, 진짜 이 동네 증인이시네.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이 계단을 오르지 않았더라면 평생 볼 수 없었을 장관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끊어진 듯 이어져 있는 골목, 꼭 미로 같습니다. 골목이 계속 이어지네. 옛날 그만했을 때 골목길을 막 뛰어다니면서 놀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공씨 웬일이십니까요? 아니 근데 아, 이거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탁소 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배달을 좀 하려고. 아 그러세요? 네, 배달 가는 길인데. 제가 옛날에 네. 그 머나먼 나라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네. 거기서 이 세탁소 이 배달을 댕기고 그랬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건 못 봤는데 저는 야인시대에서 너무나 많이 기장. 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하면서 예, 예, 예. 이게 제가 그때 이게 다리를 이렇게 좀 절었거든요. 예. 그 드라마 속에서 예, 그래서 아 기억납니다. 예. 기억나요. 세타 세타 예, 이러면서 댕겼었는데 예, 예. 예. 반갑네요. 여기서 만나뵙기. 그러니까 세탁일 하시고 직접 배달까지 하시는구나. 배달도 하고 그 집에서 전화가 오면 또 가져 불러봐서 좀 보고. 드라마에선 참 여러 인생을 경험하였지만 진짜 세탁 배달은 처음이네요. 이 지붕 아래는 또 어떤 분이 살고 계실까. 아이고. 이렇게 텔레비전 자주 봤는데 이렇게 뵈니까 직접 뵈니까 고맙고 아, 좋으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건강하시고요? 예, 네, 네. 못 건강해요 건강은. 아 그러시죠? 다리 허리 아파서 다리는 수술을 한 게 13년 됐는데 이렇게 아파요. 안 아프셔야 되는데. 그렇게 건강이 제일 건강이 최고인데. 네. 거동 불편한 이웃사람 마음속 주름살까지 싹 다려드리고 싶다는 세탁소 사장님이 이 골목에 흘러온 건 40여 년 전입니다. 서울 청량역에 딱 내렸는데 청량 내리니까 아유 뭐 어마어마하대요. 너 집이 어디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서울에 그냥 구경 왔다고. 아 그랬더니 그러면 뭐 하나 배울 생각 없느냐고 그래요. 그 의향이 있으면 나하고 같이 가잖아. 소개할 데가 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낯선 손을 잡고 와서 배운 기술이 평생의 업이 되었죠. 남부러울 거 없는 가장으로 자리도 잡았습니다. 우리 대나무는 세탁소 한 군데밖에 없어요. 마지막 세탁소네요. 예. 다섯 여섯 군데가 있었는데 이 골목에도 다 없어졌어요 이제. 경쟁자도 없어지고 이제 후계자도 없어지는 거죠. 이게 배우려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 경쟁자가 없는 건 좋은데 후계자가 없는 건 좀 아쉽네요. 그런데 세탁물 꼬리표에 주소가 없습니다. 다 동네 사람들이니까 동네 분들이니까 이렇게 뭐 주소 적고 뭐 이렇게 적질 않아요. 그냥 이름만 적으면 아 이분이 어디에 사신다는 것은 지금 다 아니까. 한옥길 오래된 세탁소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 동장님네, 해준네, 재룡이네 이름도 참 정겹습니다.
이름도 보여드릴게요. 이름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혹시나 보면 아, 내 옷이다고서 찾으러 오실런지 모르잖아요. 네, 2012년도 날짜. 보통 10년이 다 넘었어요. 깜빡 잊고 이사라도 가셨는지 5년, 10년 장기 체류 중인 옷들도 많답니다. 옛날 세탁 속 아직까지 있구나. 그래서 간혹 찾아온다고. 없어도구만 있어도구만인데 사실 옛날에 뭐 몇 년도에 제가 여기서 살았는데 혹시 몇 개 옷이 뭐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옷이 있습니까? 이런 이름 딱 되면 벌써 알거든요. Unforgettable. That's what you are. 아, 잠깐 광고 좀 해드릴까요? 개동 한옥길 세탁소에 옷 맡기시고 깜빡하신 분들 이 방송 보고 생각나면 한번 가보세요. 세탁소는 구골목 그 자리에 아직 있으니까요. 개동 한옥길에 하굣길 학생들이 가득합니다. 이제 학교 끝났어? 네. 이곳에는 엄마 아빠 대를 이어 동문이 된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골목엔 잘 되는 분식점 하나쯤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추억을 먹으러 오는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는다는 분식점이 있습니다. But you don't have a Korean. 아, 저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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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코리아 나이스 와인. No rice wine. 포테토 원. 이분도 생전 영어 좀 하시는데요. 가. 어? 어머니가 차린 분식점을 물려받아 30년째. 오래 한 자리를 지키다 보니 세대 불문하고 오다 가다 들르는 명소가 됐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줄게. 큰 톤을 안 주고 어떻게 해? 엄마가 준대? 아, 저 있어요. 괜찮아? 아, 그래. 맛있게 먹어. 야, 나 한 개밖에 못 먹었어. 그리워. 하나 더 줘, 하나 더 줘. 먹어. 어? 막 먹어. 이래요. 맛있냐? 네. 이거 먹고 물 먹어야 된다. 영친다. 아유, 못 먹였다. 천천히 먹어. 천천히. 급하지 마. 어? 맛있죠? 천천히. 진짜 맛있다. 맛있죠? 네. 맛있죠? 네, 맛있죠. 그러면은 이거 아저씨가 쏠게. 오, 진짜요? 어. 감사합니다. 그럼 인사 똑바로 해봐, 한번.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더 먹어도 돼요? 그래, 더 줄게. 더 줄게. 니들 기억해야 돼. 저 붕이 아저씨가 땅구 와서 마땅 사줬어요. 네. 알아? 참 좋은 날입니다. 개동 한옥길에 풍경처럼 스며든 노신사가 있습니다. 양복점 문 앞에서 화보라도 찍는 듯 세련된 차림으로 독서에 열중해 눈길을 끌죠. 한옥길 노신사,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이렇게 멋있게 하고 계세요. 아, 저보다 더 멋있으신데요. 여기 사장님이세요? 예. 아, 예. 아들이 대표고 저는 이제 아들을 돕는 헬퍼. 아. 한옥길의 맞춤 양복점이라. 아, 여기 이렇게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여기서는 한 5년 됐고요. 네. 그 이제 이전에는 이제 강남에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왔죠.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 정겨워요. 그리고 환경이 너무 좋아요. 네, 네. 단순히 양복을 짓는 일을 떠나 신사의 문화를 전파하고 싶다는 양복점. 쉽고 편하게 골라입는 기성복의 시대에도
맞춤 양복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예, 예. 아니요, 이 정도 네, 딱 좋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원래 하셨던 일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같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양복점을 원래 운영을 하셨었고, 사실은 어릴 때 기억나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늘 이렇게 수트를 항상 입으시고 그리고 중절모를 항상 쓰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걸 보면서 항상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 들으면서 자랐었는데 제가 그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사실 양복점을 처음 시작한 것은 노신사의 아버지였습니다. 드럼 들어보시고. 자. 패션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책벌레를 대신해 손자가 가업을 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고맙고 대견해서 그는 기꺼이 아들의 도우미가 되었죠. 아들이 만든 옷을 세상에 선보이는 모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돈을 조금 드릴 테니 나와서 이제 소일거리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거였는데, 이제 제 하는 일이 또 이제 컨설팅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 공간에 맞게끔 아버지를 처음에는 제가 스타일링을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 어울리실 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하고 너 오히려 더 훨씬 더 멋지다. 이런 거 양복점 안팎에서 열일을 하지만 아들을 돕는다는 마음에 그는 행복하기만 합니다. 또 목 사이즈 먼저. 한 남자분들이 가장 좀 약간 예민해하는 부분이 목이거든요. 목둘레가 너무 작으면은 답답하니까. 저한테는 어떤 옷이 어울릴까 컨설팅을 받아봤습니다. 약간 린넨 셔츠 같은 경우에 꺼내 입으시기도 하시니까 보통 이제 완전히 넣어 입는 드레스 셔츠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엉덩이 완전 덮는 길이로 제가 해드리고요. 예, 네, 그렇게 입으시는 게 이제 모자에 앉거나 활동하시는데 빠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약간 캐주얼하게 꺼내 입으신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짧은 느낌으로 상쾌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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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멋진데 제가 소화할 수 있을까요? 한옥길 정겨운 지붕 아래서 숱한 사연들이 그렇게 익어갑니다. 해가 저물면 동네는 이제 토박이들의 시간입니다. 전 하나만 잡수나 가야 되는데. 아이 빨리 안 주시. 무슨 잔치라도 벌어졌나 싶지만 흔한 일상이라네요. 하고 하시려고? 갑자기 등장하시기도 좋아요. 많이 먹지 마. 그만. 그렇죠. 누구나 반갑게 맞아주는 동네 사랑방입니다. 아이고, 저 동네 파티가 열렸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이렇게 자주 파티를 하세요? 매일이에요? 매일. 집에 만나자. 이 동네 주민분들하고 다른 거 가지고 이렇게 같이 마무리를 했으면 했는데 이렇게 매일 만나신다니까. 진짜 자, 예, 예. 아이고. 저 방앗간 말 그대로 참새가 그냥은 안 가잖아요. 근데 이게 또 저도 또 덕분에 좋은 오후 저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 저도 방앗간 할 거예요. 박수 한 번만 쳐. 부대끼며 살다 보니 어느새 가족처럼 끈끈해진 이웃들. 서울 하늘 아래서 만난 참 정겨운 풍경입니다.
누군가는 그 길에 꽃을 심고 누군가는 들고 나는 이웃들을 위해 다리품을 팔 겁니다. 땀 흘려 구김살을 다리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역사를 쓰는 사람들의 동네. 달그락거리는 수조 소리까지 담장 넘어 들리는 것 같은 골목을 지나 저도 이제 집으로 갑니다.